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18일자 셀트리온 삼형제와 바이오존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방송해보도록 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졌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몰빵을 때렸는데요. 책임졌습니다. 올라간다 그랬어요. 간다 그랬습니다. 50만원 기본적으로 가고 55만원도 눈에 보인다 했는데 몰빵 인원 2명에 많은 인원들이 대거 참여했고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은 천주를 샀습니다. 천주인데 제가 계산해보니까요. 참 장난 아닙니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죠? 홀딩이랍니다. 그죠? 왜? 양봉 크게 세우고 가는데 홀딩이죠. 무슨 시그널 안 나왔어요. 쩔지 말고 들고 가라 그랬습니다. No. 팔고 딴 거 들어갈까요? No. 홀딩. 끝까지 발로 먹는다. 그랬습니다. 야, 여기서 한번 끊어먹고 다시 들어가고 또 먹는 겁니다. 지금. 자, 대체적으로 10% 이상 수익 났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45만대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거보다 좀 위에 들어간 분도 계신데 그러면 5만원만 해도 57,000원이니까 10% 이상 다 수익 났어요. 제 계산으로는 가래 늦가 이거는 경상도 말인데 뒤늦게 어쩔 수 없이 들어간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적당히 들어간 분은 다 10% 이상 수익이다. 그래서 상당히 기쁩니다. 확신을 가지고 실행에 옮겼는데 그것이 성공할 때의 기쁨은 저는 돈은 10원도 벌지 못했습니다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자, 시간에 지금 뭐 쌈바 3,000원 플러스라는데 시간에 여기서는 어떻게 들어가죠? 잠깐만요. 저 이거 눌러야 되나? 이건 아니고. 자, 키움 쓰는 분들 혹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디에 들어가야 되죠? 자, 다른 창고에 다른 거에 들어가야 되나요? 됐고요. 시간에 뭐 플러스 나오고 있답니다. 됐죠 뭐. 그래서 기간의 외국인이 또 들어왔다. 또 들어오고 쌍끌이 들어온다. 닥터케이 기법이 무슨 기법이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세요. 무슨 기법? 숟가락 기법. 기간의 외국인 형님들이 밥 딱 하고 있으면 밥통 딱 따끈따끈하게 밥 하다 보면 옆에 흘러내리는 거 내지는 한 숟가락 그냥 살짝 딱 형님 하나 한 입만. 그 기법이라고요. 숟가락 기법. 처음에는 제가 재미삼아 했는데 진짜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 말을. 여러분들 기억 잘 나잖아요. 까먹겠습니까? 숟가락 기법이라면. 숟가락 하나 얹었습니다. 형님들 사모아 가는데 이거 농담삼아 이야기하지만 의미 있는 겁니다. 수급 좋은 것만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수급 나쁠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왜냐면 얘들 평균 단가를 제가 이제 쫓아가 가는 거기 때문에 던지고 싶어도 우리가 적당히 들어가면 손실이 잘 안 나요. 그게 외국인 따라잡기 기법인데 닥터케이는 숟가락 기법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한 입만 먹으러 갑니다. 성공입니다. 대성공이에요. 자, 우리 지우 선수가 있는데 그 이야기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우 선수가 회계 전문가예요. 자, 쌈바 좀 사보지. 아, 쌤 저는 도저히 못 사겠습니다. 제 직업상 분석을 해보니까 연속 적자 기업이고 저는 도저히 못 사겠습니다. 오케이 상관없어. 나는 한다. 아, 재밌네. 기본적 분석과 이번에 기술적 분석의 한판 대결이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자. 퍼펙트 저의 완성입니다. 제가 지우한테 이겨먹었다는 거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기본적 분석도 중요한데 기술적으로 분석하고 난 이후에 뭐가 중요하다? 기간 외국인 매수세 들어온 거 확인하고 나면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숟가락 기법 다시 한 번 더 퍼펙트하게 여러분들한테 한 입씩 골고루 나눠먹게 할 수 있게 만들었다. 닥터케이 뿌듯하다. 자부심 가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자, 앞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양호입니다. 양호. 자, 지속적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양호입니다. 내일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변곡입니다. 그래서. 그죠? 또 올라가면 죽이죠. 그죠? 여기 저항권 때 31만 대가 저항권인데 그거 강하게 돌파해버리면 이거 또 게임 끝난다. 매수 해가지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4 하고 난 다음에 4% 가고 오늘 적당히 눌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양호다 했습니다 아까. 그죠?
근데 좀 지저분하게 움직이네요. 아래 윗골이 연락이 달면서 우리 리얼한 편수입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도 여기 저항권은 쉽사리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이전에는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좋다고 했다면 여기를 돌파하고 난 이후부터는 셀트리온이 가장 좋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추세가 좋은 걸로 따라붙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한미약품도 러시아에 계신 안나 양호 홀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 그랬는데 수익 나서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다 던지는 거 아니에요. 안나 만약에 들으면 다 던지는 거 아닙니다. 잘 가는 거. 그런 세부 기술을 아직 몰라서 그런데 팔 거 아닙니다. 장대 양봉에 거래소인데 왜 던집니까? 던지는 거 아닙니다. 언제 던진다고요? 이렇게 윗골이 시실 나와서 완전 경상도 사투리 나오네. 이런 은봉 뚫으시어야 던지죠. 그죠? 목표치 아직 남았다니까요. 55만원 목표치. 여기서 이만큼의 목표치 남았다고. 어떻게? 여기서 계산해보세요. 몇 번 했기 때문에 안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만큼 목표치가 남았다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60만까지 남았어요. 60만까지.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 번 해드려야지 또. 여기 기준으로 하면 55만원 넣고요. 이렇게 밴드 돌파했을 때 어디까지 나오냐면 여기 딱 떨어져요. 60만까지, 전고점까지. 이런 목표치를 가는데 큰 목표치로 시원하게 오르고 적당하게 눌러주고 힘들게 흔들어가지고 괴롭혀놓고 이제 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시간에 3천원 플러스를 하지 않습니까? 시간에 벌 줄 몰라가 무식해가지고 지금 못하겠어요. 왜? 닥터케이는 선물 옵션 하니까 시간에 이런 거면 신경을 안 썼어요. 어디서 찾아 들어간지 못 찾아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고 무식해라 진짜. 죄송합니다. 좀 무식해가지고. 강점 있습니다. 그런 거 몰라도 딴 거 차트는 끝내주기 본다. 자신감 있어요. 그럼 됐죠. 사람이 완벽할 수 있습니까? 자, 한미약품은 그래서 자 여기만 이것도 관심 있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52만원까지 열려있다. 그 이후에 살짝 눌려주고 강하게 돌파하면 굿입니다. 이분이 러시아에 계시기 때문에 빨리빨리 대응도 잘 안 되시고 하니까 조금 제가 힘든 것도 있는데 채팅방에 알아서 잘 적응하고 계시니까 알아서 잘 하시겠죠. 매일매일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채팅 알아서 제가 좀 날려드립니다. 해외 동포 여러분, 혹시 지금 시청하고 있는 해외 동포 여러분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무료 채팅방으로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동포적인 차원에서 들어와서 뭐 VIP 가입하라, 돈 내놔라 이런 거 일절 없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낚시 아닙니다. 자, HLB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와, 그래도 강합니다. 그죠? 여기서 대본 딱 스톱했네요. 안 깨지면 양호, 깨지면 밑으로 열립니다. 자, 위에서 따라잡으면 안 된다. 눌려줄 때 해야 된다. 눌려줄 때. 그래서 이것은 다음 타자, 삼바 다음 타자로 지금 들어갈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단 패스해요. 삼바 너무 잘 가기 때문에, 아직 끊지 않았기 때문에 끊고 난 다음에 다음 타자 딱 노릴 겁니다. 적당하게. 저 오늘 외국계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야, HLB도 좋아요. 신라젠 좋습니다. 아이구야 인원이 감사합니다. 슈퍼챗 50만원 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분이 진짜 많이 지금 싫었거든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면 저분이 부담스러워 할까봐 제가 일부러 이야기 안 하는데 엄청 싫었어요. 쌈바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채팅방에 거의 다 들어가고 몰빵이 두 명이나 들어갔어요. 그것도 29살짜리 두 명이 몰빵 들어갔습니다. 인생에 이런 적이 없었답니다. 사자마자 10% 이상씩 가는 거 보지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 좋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기분 좋아요. 저는 돈도 돈이지만 오늘 춤췄어요. 진짜입니다. 음악 틀어놓고 닐리 제가 뮤직 앤 스탁 위드 닥터 K를 표방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쌈바 막 51만원 2만원 아 50만 1000원 2000원 7000원 갈 때 헤드폰 이어폰 꽂고 회사 사무실 저 마당에 나가 춤췄어요. 진짜입니다. 잘 안 보이는 데 가가지고 보이는 데서 좀 또라이라 생각할 거 아닙니까.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한 30분 췄어요. 진짜입니다. 혼자 춤췄다니까요. G-Dragon의 닐리리아 틀어놓고 잠깐만 들려드려야지. 자, 이거 안 잘린 정도 한 10초 하면 안 잘리거든요. 계속 리플레이 했어요. 여러분 같이 들어보실까요? 닐리리아 예야 G-Dragon 예스 yes.
So silly, come on. G-Dragon, yeah, I'm Dr. K, yeah. Come on. Yeah. 오스 좋다, yeah. We are celebrate. 수도 여기까지. 더 하면 정말 잘려요, 방송. 자, 너무 기분 좋았어요. 얼씨구 좋다고 닐리리아 틀어놓고 제가 한 20분, 30분 춤췄어요. 진짜입니다. 닐리리아입니다, 닐리리아. 야, 끝 아닙니다. 더 갈 수 있어요, 더 갈 수 있어. 파는 거 아니에요. 더 가는 거예요, 더 가는 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어깨에서 팔아라고요. 아, 여기가 고점이고 밀리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 하지 마시라니까. 밀리고 난 다음에 판다고요. 밀리고 난 다음에. 그죠? 아니, 좀 누구, 다른 사람도 좀 먹을 거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 표현 좀 빌리겠습니다. 이건 카피인데, 머리, 꼭대기, 여드름까지 다 먹으려면 안 되죠. 어깨까지만 먹겠습니다. 아시겠죠? 가고 난다. 그렇게 해야 55만원도 먹을 수 있다고요. 쫄아가지고 내지는 아 좀 적당히 먹었으니까 딴 거 들어가는 거 나쁘진 않은데 시그널 넣을 때 하자고. 시그널 넣을 때 일봉상 시그널이 아니에요. 장대 양봉이에요. 장대 양봉 최고 큰 양봉 베리 굿이에요. 자, 그래서 아 제가 좀 흥분했어요.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슈퍼챗 말고요 많은 사람이 같이 들어가 지금 방송에도 같이 아침에 들어와가지고 저 테니스 코치 한다는 분 있어요. 아침에 들어갈까요? 좀 가만히 있었어요. 왜? 제 입장에서 들어가면 안 되거든. 근데 알아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지금. 그리고 아까 보셨죠? 딴 분도 셀트리온 제끼고, 적당히 제끼고, 쌈바를 갈아타가지고, 셀트리온에서 까진 거 다 먹었다. 야, 그런 게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러면 먹었다면 반드시 댓글 좀 남겨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쓸데없이 밑으로 손가락 꼽는 애들 찍소리 좀 못하게. 아시겠죠? 지금 10% 넘게 먹었습니다. 풀빵 들어가 있어요. 아직 안 끊었습니다. 제가 거품 좀 더 물어야 되는데 제가 방송에서 너무 거품 무는 것 같아가지고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분 너무 좋아요. 기분 진짜입니다. 아, 이 기분을 춤을 추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카메라를 보여드릴 수도 없고. 죄송합니다. 목이 좀 그렇네요. 야. 그래서 아, 양호하다. 그에 비하면 네이처 셀 같은 거 하라 그랬습니까? 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잘 잡아 들어갈 사람, 여기서 잘 잡아 들어갈 사람도 하면 안 되지만 왜? 문제 있는 회사예요. 그죠? 이거하고 쌈바하고 달라요, 문제가. 대표 회사입니까? 뭐 사장인가? 뭐 모르겠지만 잡혀가는 회사예요. 주가 조작으로 한가 내방 두드려 맞은 회사입니다. 그죠? 좀 올라간다고 꼭대기에서 물린 사람, 2만원에서 물린 사람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5천원 까지였어요. 25% 빠졌습니다. 여기 2만원에 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여기가 자금권이라는 것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산 사람 천지로 있습니다. 천지로 있다고요. 2만원에. 그죠? 사자마자 바로 18% 갔었는데 바로 빠졌어요. 한번 볼래요? 제가 목소리 높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거 좀 하지 마라고요. 자, 최고가 24%였는데 종가가 11%입니다. 벌써 13% 까졌고요. 24%에서 만약에 샀다. 여기 꼭대기에서. 그 다음날 바로 또 작살납니다. 야, 저가가 15%였는데 마지막에 종가는 마이너스 4%입니다. 또 빠졌어요. 망한다니까요. 많은 건 반토막이에요.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반토막 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한다고요? 절대 하지 마라 그랬어 제가. 정말로.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5천원짜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거품 물었습니다. 할 줄 아는 사람 따로 있어요. 선수들 따로 있습니다. 하면 안 돼요. 됐고요. 바이오메드 좋아요. 바이오메드 제가 보기에. 그러나 바이오 딴 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 이거 바이오메드 괜찮아요. 관심권에 있습니다. 이것도. 죄송합니다. 목이 많이 걸걸하네. 자, 이거 다시 뚫고 올라간다면 뭐 약간 눌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볼린저 밴드 이제 수축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대박이고요. 적당히 눌려도 좀 기다렸다가 다음에 이거 해도 돼요. 기간 왜곡은 쌍끌입니다. 숟가락 기법에 해당되는 종목입니다. 숟가락 기법 뭐라고요? 기간 왜곡인 형님들
밥하고 있을 때 고슬고슬한 밥하고 있을 때 옆에 한 입만 더 한다고요. 한 입만 더 형님 딱 한 입만 먹을게. 많이 말고 욕심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입만 딱 먹으면 그거 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이제 안 까먹을 겁니다. 자, 제넥신도 좋아요. 근데 따라가기 조금 부담되는 자리입니다. 스트레이트로 올랐기 때문에. 그죠? 이것도 기가 내고 사지 않습니까? 적당히. 다 잘 가는데 제가 다 괜찮다 하는 종목들의 특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종목치고 기가 내고 안 사는 걸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 제 가장 기본적인 기법이 그거예요. 기간 외국인 사는 겁니다. 기본이. 그 전에 기본은 이평선 하락 추세 돌파한 우상향 하는 거 하는 거 그 다음에 바로 기간 외국인 사는 게 그 다음 기법이에요. 그리고 붕 떠가 있는 위에 잠깐만요. 이런 데 있는 거 사는 거 아니고 예? 딱 눌림목 주거나 지지권에서 딱 붙었을 때 그때 사는 겁니다. 그게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입니다. 여러분들 공부해보고 싶으시면 닥터K 주식 기초 강의 들어가셔가지고 닥터K 치가 들어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들어오신 분이라면 닥터K를 검색을 하시고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자 유튜브 들어가가지고요 닥터K 치면 딱 나옵니다. 이제 닥터K 딱 치면 자 여기 밑에 보면 저 낚시하는 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분 밀렸어요 저한테. 이제 와 저는 40분이고 이럴 때 1500명인데 저는 언제 이렇게 되나 생각했습니다. 지금 구독자 1527명입니다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왜? 무료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없을 테니까. 시간이 걸릴 뿐이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알아준다. 열심히 하고 진심으로 접근을 하면 다 알아준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생 목록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 채널 아니지 재생 목록에 보면 오늘의 주식시장 셀트리온 삼형제 이 주식이 궁금하다 공지 라이브 한거 여기 있죠. 예쁜 얼굴들 있죠. 여기 있죠. 자 라이브 노래도 해드립니다. 닥터 K는 구독자를 사랑합니다. 요 예쁜 여자들만 좀 모아가 했습니다. 아유 남자들은 대수 있으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할 때. 농담입니다. 아시겠지만 주식 기초 강의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거 재생 계속 연속으로 되게 해놓고 쭉 보시면 돼요. 149회 있습니다. 1편부터 생각을 하면서 1강씩 넘어갑니다. 순차적으로 만들었다고요. 캔들 거래량 2평선 지지여정 그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야기하다가 매수매도 손절 홀딩 뭐 하면 좋을까 10분 정도 분량이기 때문에 주식의 사전 용어사전과 가깝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가는 시간이라든지 친구 잠깐 기다리는 시간이라든지 밥 먹고 잠깐 커피 한잔 할 때라든지 이 짜투리 시간 이용해라고. 닥터K가 세심한 남자거든요. 다 신경쓰고 한 겁니다. 공부해 보시고요. 맨 먼저 공부하시기를 권유드리는 것은 126회입니다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입니다 1, 2, 3, 4 다 있어요. 이거 10까지 먼저 보고 하십시오. 그러면 100분이니까 메모 좀 한다 치고 한 2시간 하면 충분해요. 이것만 보고 해도 여러분들 공부해 나가면서 그래도 조금의 재미를 느낄 수는 있을 정도라고 자신하고 있어요. 공부 한번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이오주까지 다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자 종목 상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두 종목만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죠. 없으면 마무리하고 수다 타임으로 넘어갑니다. 닥터킹 수다 타임도 합니다. 셀트리온 좀 아쉽다. 셀트리온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아니 며칠을 올랐는데요. 여기부터 올랐어요. 여기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일째입니다. 그리고 고점 부위에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맨날 퍽 올라가면 그게 주식입니까? 아니에요 그거. 여기서부터 생각해보면 25만원에서 30만원 갔어요. 많이 올란 겁니다. 20% 올란 거예요. 20% 그죠? 아쉬워하지 말고 당연한 거다. 그런데 양호하다. 여기 양봉 안에서 이 고급 기법이거든요. 이런 거요. 이 양봉 안에서
위치한 도치 모양이니까 견딜만하다. 양호로 양호하다 생각하면 됩니다. 아침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밑으로 훅 빠지면 안 좋고 여기 정도 안에 멈춰있으면 양호다 그랬습니다. 위로 내일 갈 수도 있어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솔직히. 자 그러면 잠깐만요. 핸드폰에서는 다니니까 되니까 한번 볼게요. 다니니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니까. 아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좋죠? 왜 안 좋기는 담배 많이 피워서 그렇지 뭐. 저 담배 끊어야 되는데 진짜. 아. 자 시간에 다니놓을까. 그냥 보합입니다 셀트리온. 그러면 삼바를 한번 볼게요. 아까 삼바 51,000원입니다 땅이님 무슨 3,000원 올랐어. 거짓말 치고 있어. 공무원이 거짓말하면 됩니까? 아이고 웃겨. 51만원입니다 지금 단일호가. 재고가도 51만원이에요 그죠? 아까 뭐 3,000원이라 해가지고 되게 좋아했네. 자 그래서 적당하니 양호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양호입니다 양호. 자 또 딴 거 볼게요. 자 삼바 총 13% 수익 홀딩. 이분 와 끝내줘요. 아니 이분이 방송 들어와가지고 거의 퍼펙트하게 다 먹었어요 진짜로. 야 제가 기분 좋아요 생각대로님. 최초로 시청자 중에 저하고 통화 한 분 처음이에요 생각대로님. 전화번호 오픈하겠습니다 본인 하시고. 알겠습니다 제가 전화했어요. 나중에 통합시다 이러고 끊었거든요. 야 저하고 상당히 매치되는 부분 많고. 잠깐만 홍보만 해드릴게. 이분이 암벽타기 1등 한 분이랍니다. 암벽 등반입니까 뭡니까 20년 동안인가 하셔가지고 너무 1등 하고 싶었답니다. 저는 1등 좋아한다 그랬어요.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마이 프렌드 생각대로님. 저보다 몇 살 많지만 그 프렌드는 넓은 의미의 프렌드입니다. 제가 친구란 말 되게 좋아해요. 단어 프렌드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10% 이상 났다니까요. 제가 계산해보면 다 그래요. 셀제요. 셀제 아까 했는데 셀제 그냥 그만해요. 미리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적당한 여기에 안 벗어나면 별 문제 없습니다. 20일 안 깨면 돼요. 8만원 그리고 위로 뿡 띄우면 양호입니다. 나쁘진 않아요. 이것도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대표선수 지우가 여기 들어가 신나게 먹었습니다. 20일 올라탔지 않습니까? 2억이 크거든요. 들어갔습니다. 먹어요 혼자서. 야, 저는 쌈바 밀고 있었기 때문에 딴 거 안 밀었거든요. 셀트리온도 이제 최근에 돌아서기 때문에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죠? 과감한 배팅인 거죠. 과감한 배팅 이후에 성공입니다. 왜? 치고 받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방에 셀트리온 고액 자산가들 많이 있어요. 여기서 다 팔아먹고 추가로 레버리지 하기 위해서 한번 제껴놓고 다시 들어갔답니다. 성공.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지켜만 보고 있지 않겠답니다. 옛날에 이런 거 지켜봤는데 이제는 지켜만 보진 않겠답니다. 하나하나 나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왜? 조금 매매를 할 줄 아시는 분이 조금만 옆에서 포인트를 하나만 짚어주면 그게 확 자기가 크게 느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셀제 양호입니다 일단. 그러나 이것을 넘어가야 더 양호입니다. 이걸 깨면 안됩니다. 8만원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시간에 다니니까 3,000원 맞다고요? 그럼 저 뭐가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뭐가 아 3,000원 상승했다고. 맞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저는 아까 51만원을 봤어요. 그래서 51만 3,000원 정도를 저는 생각하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50만 7,000원이면 맞네요. 땅이님 죄송합니다. 잡으러 오면 안돼요. 아, 내가 밝히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해 죽겠어요 지금. 저분 직업을 밝히고 싶어서. 근데 보호해드려야지. 진짜로 다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쿨하잖아요. 야 진짜 미치겠다 진짜. 진짜로 다 먹었대요.
사실 솔직히 별로 틀린 게 없어요. 솔직히 하나투 하나 틀린데 아로스도 잘 팔고 나왔답니다. 하나투 하나 틀렸어 최근에 거의. 거짓말 아니더래. 야, 참. 야, 제가 기분 좋은 게, 딴게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친구를 많이 얻었습니다, 이제. 채팅방에 한 50분이 친구가 됐고요. 지금 채팅방 인원 아닌데 계속 들어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저분들 친구 아닙니까? 잠재적인 친구가 1500명 있습니다. 구독자의 시청률이 60%가 넘어가요. 저 그게 되게 뿌듯하거든요. 시청 시간이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왜? 들을만 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독자 수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1000명 찍은 게 7월 14일인가 그렇습니다. 7월 달이에요. 8, 9, 500명 늘었어요. 저한텐 대단한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 대신 제가 좀더 흥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흥나면 저 미쳐버리거든요. 잠안 잡니다. 밥 먹을 때 손에서 핸드폰 안 나와요. 정말입니다. 왜? 보초스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한 명은 차트 보고 있고요. 저는 우리 경이라고 비서 있습니다. 채팅 날려줍니다. 4. 홀딩. 긴장. 미친 거 아닙니까? 밥 먹으면서. 50만 원 받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안할 거예요. 한 달에. 진짜입니다. 제가 홍보 좀 하겠습니다. 열정이 있어서 그래요. 잘하고 싶어요. 1등 되고 싶습니다. 같이 여러분들 같이. 여러분들도 될수 있어요. 분명히. To the top. Together. 맞습니까? 영어 잘하는 분들 제가 틀리면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해외 선물로 전 세계를 향해서 방송하고 싶은 꿈도 있습니다. 반드시 된다고 생각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I'm Dr. K야. 그 다음 못하겠어, 솔직히. 연습해야 돼요. 지금 브라질, 러시아, 호주, 한국 4개국에서 동시 시청하고 있어요. 브라질에 계신 제니가 남편하고 쌈밭 양껏 실었답니다. 좋아 죽겠답니다. 2천만, 아침에 2천만 원 불어쓰겠다는데 지금 더 불어쓰겠지. 아침보다 훨씬 더 올랐으니까. 한 3, 4천 불어쓰는 거 아닐까요? 야,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45만 원대 들고 있거든. 그럼 얼마 올라간 겁니까? 예? 아, 자,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고 여러분들을 친구로 두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기분 좋고 좋습니다. 닥터 K 멈추지 않습니다. Never stop, don't stop, 닥터 K. 안 멈춰요. 구독자 10만 명안될것 같아요. 시간은 걸릴지 몰라도 저는 반드시 해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뭐좀 먹었다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제 마인드입니다.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자 대열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같이 올라갑시다. 혼자 말고 같이. 자, 마무리하도록 하죠. 그리고 수다 타임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방송 시간 안내 좀 해드릴게요.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풀 방송합니다. 중간중간에 빠지긴 합니다만 아침 중요한 시간에 1시간 무료 방송하고요. 중간중간에 방송 계속해요. 오후 9시에도 한 2시간 정도 방송해요. 분봉 매매 트레이닝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9시 안 됩니다. 오늘은 제사 가야 돼요. 자, 그리고 일요일도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시고 종 모양 딸랑딸랑 해놓으시고요. 광고 시청 좀 해주시고 슈퍼챗 아까 이노님 정말 감사합니다. 야, 감사해요. 공식적으로 후원하시고 싶으시면 실시간 채팅방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로 닥터 K를 공식 후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무료 채강이라고 자신감 가지고 방송하고 있으니까 지인들에게 마구마구 추천하십시오. 페이스북, 그다음 인스타그램 등등등등 날렸다고 또 날리지 마라. 그렇게 죄송합니다. 말 버벅거리네요. 날렸다 하더라도 또 날리세요. 같이 무료 봅시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오늘 하고 수고 많으셨고요. 닥터 K였습니다. 내 니눈 딱 I'm 닥터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